아름다운 예원을 걷고 나오면 아이고 허기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. 자, 이 허기를 완벽하게 채워줄 단 하나의 메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만두. 근데 둘이 언제 앞으로 가시나? 여기 되게 여기 오면 꼭 먹어봐야 된다는 만두라던데. 만두 종류를 잘 모르고 이 집이 제일 맛있으니까 이 집이 제일 줄이 긴 것 같아요. 저기도 만두 있으면 줄이 없어. 자고로 맛집은 기다려야 한다. 참으리 그래 비로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. 이프로 그런 거 말고 레몬티 약간 레몬티나 홍자 잘해 잘 사오네. 쓸데없는 거 사오지 말고. 갔다 언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. 중국어로 뭔가 주문하게 혼자 있으니까 무섭다. 아니 도대체 만두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. 하지만 남상 만두는 우선 그 속부터가 다릅니다. 게살과 돼지고기가 잘 어우러진 만두 속과 그 속을 살포시 감싸고 있는 육수. 그 맛이 중국 내에서도 소문이나 텐진, 카이팡과 함께 중국 3대 바오쯔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죠. 아 맛있다. 비린내도 안 나고. 이거 안에 살살 녹아. 고기 들어갔나? 그냥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만두. 야 완전 맛있는데. 만두 중에 제일 맛있는 만두. 이게 입안에 만두 딱 들어가니까 국물이 딱 터지면서. 언니 고기예요 완전. 고기인데 안에 인삼보다 더 맛있어. 국물이 쏙 들어오네. 언니 나 이렇게 맛있는 만두 처음 먹어봐요. 입에 딱 넣어서 어금니로 씹히자마자 국물이 띡 나와가지고 입에 딱 쏜다. 야 이거 간장 안 뿌려도 맛있는데.